이런저런 문제점을 한번 쭉 둘러봤어요. 실무적으로 하면서 적용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많이 공감들 하실 거예요. 주변에서 많이 본 상황이야. 실제 이제 여기까지 문제 봤어요. 실제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우리 이거 보려고 한 30분 좀 지루하게 보셨는데 어디 화장실 가셨으면 오십시오. 다른 업무 하셨으면 다시 오십시오. 화면에 집중해 주세요. 이런 방법들을 철골 비임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어디부터, 얼마나, 어떻게 이런 방법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여기서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알아본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철골 비임 데이터를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우리가 스마트하게 사용할까? 이 정도 내가 요까지만 딱 쓰고 다음에는 요까지 딱 쓰고 요까지 쓰고 요렇게 딱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만 어떻게 쓰면 딱 좋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 또 이런 방법을 써보니 굉장히 뭐 유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철골은 아시겠지만 표준화가 잘돼 있습니다. 표준 규격도 잘 쓰고 접합부도 많이 표준화되어 있어서 잘 표준을 만들어 주셔서 유용하게 쓰실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편안한 마음을 갖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솔루션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이제 도면의 시작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제 처음에 설계 딱 하면 그냥 헤드 쫙 열고 선을 그리기 시작하잖아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빈 화면이에요. 이제 도면 시작합니다. 예. 시작할 때 굳이 철골 프로그램을 왜 써야 돼?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한번 동영상을 보시죠. 야, 그리드 선을 그냥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처음에 하는 것처럼 레이어 만들고 그죠? 레이어에다가 이제 레이어 이름 주겠죠. 라인이고 얘는 중심 라인, 뭐 구조 라인, 뭐 얘는 라인을 해주시고 이제 뭐 색깔도 지정해 주시겠죠. 자, CAD로 처음에 이제 만드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철골 공장을 설계한다면 기둥 중심에다가 빔 배치하고 이런 작업을 하실 거예요. 네. 저 H형강의 모양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리스 아니면 뭐 블럭 이런 걸 만들어 놓겠죠. 그냥 그리세요. 자, 이 철골 데이터, 어드밴스에 있는 철골 데이터는 실 사이즈예요. 실 사이즈의 철골 데이터 하시고 우리가 리스 별로 필요 없으십니다. 그냥 익스플로드 두번 하시면 바로 정확한 철골 외면을 쓰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철골 했으면 이제 하지 붙여야죠. 네, 외장을 붙이려면 우리 이제 단열도 한번 붙여볼게요. 정확하게 우리 어떻게 해요? 하지까지 넣습니다. 아, 굳이 왜 이걸 꼭 여기 써야 되냐? 그냥 CAD 가지고 하지. 어드밴스를 쓰세요. 왜? 정확한 위치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위치가 바로 정확한 위치예요. 설계 변경이 일어나실 때 바로 보세요. 거기에 맞는 빔 사이즈를 찍으세요. 바로 저희가 정확한 위치예요. 제가 높이 지금 해놨는데 지금 위아래로 두 개가 생기는데 그 위에를 꼭 지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 높이만큼 빔 만들어서 두개 해서 사용하시면 높이까지 1층, 2층 도면을 같이 만드실 수 있는 거죠. 만드신 거 바로 그냥 적용하세요. 설계단에서부터 정확한 위치를 가지고 외장의 위치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부터 CAD로 변경해서 실제 제출 도면을 만드세요. 굳이 따로따로 작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도면의 시작 단계에서 바로 정확한 크기를 바로 사용하세요. 또 어드밴스 안에 블록이 있는 거죠. 활용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제가 변경과 수정을 해놨어요. 자, 우리가 설계를 직접 할때 기준을 잡을 때 사용했던 건데요. 한번 영상을 계속 보시죠.
이 영상은 실제 저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한 만여평 되는 그 공장 2층으로 되어 있는 공장 건물이에요. 그래서 메인 기둥 구조를 잡고 그 기둥을 주변으로 호실을 배분하고 또 메인 기둥을 피해가면서 방 칸막이와 또 피난 계단 이런 위치 방향을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작업을 했지만 계속 그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서 높이라든가 방의 위치가 계속 바뀌죠. 그렇지만 기준을 잡아놨던 건 어디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계속 가고 있고요. 실제 변경 때문에 모델을 바꿀 수도 있고 도면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도면을 바꾸시겠죠. 근데 도면을 모델을 바꿔서 모델에서 추출할 수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모델을 바꾸거나 도면을 바꾸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모델을 바꾸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땡기시면 돼요. 또 도면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죠? 모델이 저 기준이니까 모델이 쉽냐? CAD선이 쉽냐? 쉬운 걸 쓰세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 땡겨서 변환시키면 돼요. 근데 왜 철골 데이터를 같이 변환시키냐? 철골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으면 바로 물량을 사출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빔 데이터를 철골에도 사용하지만 그 동시 작업으로 사용하시면 나중에 철골 구조가 완성됐을 때 바로 우리가 견적 물량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개를 다른 화면이 아닌 동시에 한 화면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 또 적용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실 프로젝트에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비정형 구조물. 이게 우리가 머리 아이디어 속에 있는 그 건축가나 엔지니어들이 머릿속에 있는 그 구조물을 형상화 디자인을 현실화,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디자인을 실제 현실화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그 단계가 있고, 또 고려사항들이 있어요. 이 구조물이 되게 복잡해 보이죠? 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구조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도 한번 볼게요. 영상으로 한번 같이 봅시다. 이게 둥글둥글하죠? 그리고 옆에서 보면 또 다른 곡선을 갖고 있죠. 이게 여러 곡선을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고 한 구조물도 사실은 반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어느 선을 따라 반복되거나. 그래서 선으로 그런 아이디는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저 구조물도 사실은 스타트는 이네 개의 선이 이몇 개죠? 8개 선이에요. 선을 가지고 제로 변경시켜요. 그러니까 선을 가지고 선을 만드시지 말고 선을 가지고 실물을 만드세요. 선을 가지고 실물을 변환하는 다음에 그 실물을 가지고 바로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카피, 로테이트, 그죠?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쓸 수가 있죠. 하면서 작은 구조물에서 큰 구조물 만들어 가고 계속 이제 구조 해석이나 결과물이 오면 부재 사이즈도 정해지겠죠. 헤드 기능을 이용해서 현실화 시키세요. 저렇게 꼭 내가 현실화 시켜야 되냐 의문을 자꾸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 현실화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외장의 위치, 정확히 그 바깥에 붙여질 어떤 구조물을 내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서 이 현장의 설치까지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해서 우리가 정형화되어 있는 구조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예술성 있는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꿈꾸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의 업적을 남기시고자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부분 네, 아주 신랄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이제 우리가 뭐 도면 꼭 설계 단계에서만 우리가 그러면 철골을 봐야 되냐? 시공 단계는 어떨까요? 시공 단계에서도 우리가 긴 데이터로 현재 있을 때가 더 많을 거야. 그렇지만 설계 단계에서 디테일하게 해왔던 것들이 결국은 시공 단계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거야. 설계 단계의 노력이 시공에서는 굉장히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공 단계는 어떨까요? 시공 단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가 시공 단계에서 쓰는, 이제 시공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 데이터가 와도 그빈 데이터를 내가 바로 적용하거나 활용하는 방법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이 철골 부분은 시공 단계에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담당자가 확인하고 사용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많으실 거예요. 한번 볼게요. 다음 영상으로 한번 봅시다. 영상을 보시면 제가 패드 환경에서 문을 열었어요.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계시는 캐드 환경입니다. 캐드 환경에서 철골 데이터를 바로 여세요. 네. 열어서 그 철골 데이터의 구조물의 실제 상황을 작업자한테 바로 전달해 주세요. 철골 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고 우리의 작업은 이렇게 되고 위험 요소는 어디에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장에 있는 그 다음 작업자는 현장에 있는 저 사이에 있는 철골 부재는 이거고 이 부재의 번호는 몇 번이고 오늘 작업할 부재 사이즈는 어떻게 되고 꼭 시공 단계에서 시공성을 사전에 미리 본다 오는 경우도 있지만 현장에서 직접 안전을 위해서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열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구조물도 철골 데이터도 정확하게 확인을 사이즈까지 이제 다 재볼 수가 있죠. 저는 데이터가 우리가 특이한 포맷이 아니에요. 그냥 DWG 포맷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CAD예요. 그래서 수정을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우리가 작업 지시를 하고 전달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시공 단계에서 바로 내가 꼭 어떤 프로그램을 배워야 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디테일하게 부재들을 확인하고 또 의사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작업 지시, 또 안전 확인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시공 현장에서 이빔 데이터 구성된 디테일하게 생성된 빔 데이터를 통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뭐 배우실 필요가 없겠죠, 그죠? 네. 열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장의 또 다른 상황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우리 설계를 변경해야 돼요. 이 데이터 가지고 저 데이터 합병해서 바뀌고 바뀐 데이터 가지고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번 주제는 내비과의 동행이에요. 현장에서 내비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또뭐 설계도 많이 하시고 빔데이터도 레빗으로 많이 만드실 거예요. 레빗 데이터에 합쳐서 내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하는 게 쉬워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협업을 할 때, 끝말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는 쓰고 있지만, BIM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툴들을 사용해서 종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신속하게 우리가 변경해서 결과물을 현장 담당자, 건설 담당자, 아니면 작업 담당자한테 전달을 해야 될 때, 신속한 업데이트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중요한 부분은 결국 호환성과 연관이 될 거예요. 레빗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한번 영상으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 건물이에요. 여전히 공장입니다. 우리가 철골 빔 데이터를 어드밴스 스틸로
생성이 했어요. 자, CAD도 만들고 다 했습니다. 자, 레빗으로 작업자가 공장의 건축을 완성했어요. 두 데이터를 합쳐야 돼요. 그죠? 현장에서 합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설계 단계에서 합친 경우가 있죠. 어쨌든 합쳐서 두 개를 같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구조 데이터를 레빗으로 불러오시면 돼요. 어드밴스의 싱크, 레빗의 싱크, 어드밴스의 임포트, 레빗의 익스포트, 레빗의 임포트, 어드밴스의 익스포트. 자, 매칭을 가지고 서로 동일한 테이블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빗과 어드밴스를 같이, 레빗의 구조를 좀더 디테일하게 만드는 역할을 어드밴스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포트, 익스포트 이런 기능을 써서 서로 바로 합치게 되죠. 임포트, 익스포트 한번 보여드리려고 다시 봤습니다. 자, 서로 데이터의 통일성을 위해서 싱크가 되어야 돼요. 양방향, 쌍방향 작업이 돼야 되겠죠. 자, 쌍방향을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쌍방향이 왜 돼야 되는지. 왜냐면 이거예요. 하나로. 제목을 하나로. 하나로. 요즘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네, 하나로. 하나가 돼야 되죠. 그죠? 자, 오류를 합쳐서 오류를 확인했어요. 또 확인한 오류가 또 수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정해서 서로 합치고 수정하고 수정한 데이터가 다시 다른 프로그램 또 넘어가고 거기서 또 수정 또 다른 작업을 수행하고 이렇게 잘 합치고 잘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했어요, 그죠? 합쳤어요. 그러면 그 오류를 어떻게 확인하고 수정하는 것도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우리 작업자들이 같이 철골을 또 하고, 이제 레빗도 했어요. 보니까, 건축에서 빠진 요소도 있고요. 네. 잘된 요소도 있고, 외장이 좀 빠졌네요. 그죠? 마감도 빠지고, 여기는 뭐, 누락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철골이 잘못됐을까요? 아니면 건축이 잘못 만들었을까요? 어쨌든 우리가 설계 변경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 차로 생긴 거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확인했어요. 네. 자, 이제 철골을 수정해야 되나? 건축을 수정해. 딱 보시죠. 이거는 메인 기둥이 아니네요. 이제 철골이 메인 기둥이 아닌데 아마 그 호실에 마감 그 공간 때문에. 위치를 그 전에 했던 것 같아요. 네, 합쳤어요. 철골이 위치가 바뀌어야 되네요. 여기 맞으니까. 간단히 철골을 옮기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이 됐죠. 자, 이건 메인 기둥이에요. 메인 기둥인데 작업자가 마감을 잘못된 위치에 한게 되겠죠. 네. 그러면 마감을 옮기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마감을 옮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합쳤을 때의 오류를 확인하기가 쉬워야 되고, 오류 발견된 거를 바로 한 곳에서, 이쪽에서, 메인 쪽에서 다 수정을 하게 되겠죠. 수정을 다 합니다. 건축에 옮겨진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철골이 메인 구조 중에 메인 기둥은 바뀌지 않겠지만, 저게 서브 기둥, 서브복, 새기둥, 뭐 이런 엘리베이터의 기둥 이런 부분들이 실지에 따라서 좀 옮겨지는 경우가 생기죠. 자, 그럴 경우에는 철골을 옮기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메인을 기준으로 지금은 호실 뒤에 격체들이 지금 옮겨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수정을 했어요. 좋아, 좋아,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 수정한 그 내용들이 결국은 또 퍼져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 또 전문적으로 퍼져나가서 또 빠르게 전달이 돼서 그 수정 사항이 바로 현장에 적용이 되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안 한번 볼게요. 이제 아까 막 수정했죠. 수정했으면
이쪽이 수정될 수도 있고 이쪽이 수정될 것 같더라도 하겠죠. 이런 일이 번거롭 이제 자주 일어날 거야. 한번 봅시다. 자, 요 부분은 협력과 소통이라고 제가 이름을 줬는데요. 7번 협력과 소통, 럭키스, 럭키하네요. 네. 싱크입니다, 싱크. 두 화면을 제가 같이 보여드렸는데요. 어느 게 될지는 모르죠. 얘를 먼저 할지, 얘를 먼저 할지 모르죠. 그렇지만 서로 같이 가야 되겠죠. 호환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보죠. 이렇게 수정한 내용이 내가 바로 이쪽에. 이쪽 수정한 내용이 바로 이쪽으로. 그래서 이 업데이트 시간들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해야 돼요. 임포트, 익스포트는 봤을 거야. 자, 처음에 우리가 작업한 내용은 이렇게 합시다. R0. 리비전 0. R0입니다. 자, R0로 우리가 설계를 해왔는데, 건축주의 요구, 여러 요소의 변경,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R0로 제가 넘어갑니다. 네. 로트에서 넘어갔지만, 이제 수정을 했기, 이제 넘어갔죠. 근데 변경이 됐어요. 예. 첨화가 높아졌어요. 우리가 협의되는 순간에 바뀌었어요. 내빗이 쉬우면 내빗에서, 어드밴스가 쉬우면 어드밴스. 자, 철골은 어드밴스가 친절합니다. 예. 자, 우리 높이를 조절합니다. 높이를 조절한 기준으로 이제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배열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변경됐기 때문에 R1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히스토리를 남겨가면서 변경을 계속 진행하는 게 가장 관리 효과적이고 관리 차원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죠. 싱크 기능으로 R1을 제가 불러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갔을 때 R1, R1, 이쪽으로 갔을 때 R2, R3, R4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디자인을 계속 디벨롭해 나가고 또 설계의 완성도도 굉장히 높여 나갈 수가 있어요. 그 결과물이 결국 시공에 유용하게 사용이 되겠죠. 싱크 기능을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만, 변경된 부분만 끌어올리는 걸좀 봤어요. 저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장의 어려운, 실제 어려운 상황과 철골 BIM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과 철골 BIM을 적용하는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현역의 솔루션 같은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